알지 왜? 너 아직도 안 갔냐? 난 이거 또 만들러 가야지. 하기네. 방구석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왜 없어?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제16회 시흥 개꿀축제야.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손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은 리플릿 다운받기 하면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7월에는 소금과 염전 컨셉, 8월에는 새와 저서동물 컨셉, 9월에는 꽃과 염생식물 컨셉, 10월에는 갈대와 바람 컨셉 진행되네요. 잠깐만, 요것도 재밌다. 야, 요거 재밌네. 데일리 개꿀 이벤트. 야, 개꿀 N행시가 있어요? 이게 주제에 맞게 조금 다르네. 제시어가 셋을 한 게 도전! 셋! 세상 느낀 거지만 스! 스며들었소. 랑! 낭자의 매력이 개! 개구요. 계속해서 개꿀마켓 이거 좋다. 사실 축제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매달 바뀌는 한정판 키트, 요거 7, 8월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직접. 개꿀 인센스 홀더, 짜잔. 프리 저브드 넣어줄게요. 짜자잔. 와, 너 새끼, 이 새끼. 와, 보이시죠? 모두들 만들기 대작전. 따라다라따. 이야, 요거 사과패드 주네. 시흥 댄서 래퍼 싱어 틱톡으로 참여 가능하네요. 오늘 밤 매일 밤 힘내라 힘내요. 시흥 여러분 힘내요. 힘내. 아, 그리고 잠깐만, 뭐 편지가 왔네. 자, 개꿀 축제 개꿀 창작 문예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옵니다. 제목 소금 반석. 그녀를 향한 나의 작은 속삭임. 야, 아니 이렇게 이거 싸도 되나? 어? 담당자 어딨어? 어? 이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돼? 에? 시흥 개꿀 축제니까요.